자, 오늘 저의 이 해괴망측한 스타 상태를 진단해 주고 치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0초 전에 봤는데 커세어 웹도 개발 안 하던데? 커세어 웹이 어디서 개발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스타는 말이야. 네. 스타는 진짜 까놓고 말해서 농구랑 똑같아. 이게 왜 농구요. e스포츠인지 알아? 스타는 이게 농구다. 많이 해야 많이 해야 늘어. 실제로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농구도 똑같이 드리블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막 드리블 막 가랑이 사이로 막 놓고 해도 보고 못 따라하잖아. 네. 그거랑 똑같이 내가 뭐 AP에 빠르게 해서 생산 어떻게 하고 앞마당 돌리면서 돈안 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알아챌 수 있습니까 혹시? 못 알아듣죠. 트리플 먹고 돈안 남아야 되는 거 압니까? 그게 뭐예요? 돈을 다 써야 된다고요. 아, 돈을 모으면 안 되는군요. 그럼 돈을 그렇죠. 오늘은 돈잘 쓰고 오늘 돈잘 컨트롤 쓰는. 하지 마십시오. 그쵸, 그쵸. 돈잘 쓰는 방법부터. 자, 고맙니다. 네. 예, 스타크래프트는 절대 고정된 빌드 테크로 배우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공부연습 유동성 해야 있게, 됩니다. 항상 유동성 있게 제갈공명의 길이를 발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오, 일꾼 나누기에서 처음으로. 몰라, 나잘안 했는데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던데. 오늘 머리가 좋은 프로 보네. 좋아. 운이 좋게도 위치가 계속 똑같이 나오네. 그죠? 프로토스의 위치가 계속 고정돼 있죠? 그러게요. 운이 좋네요, 이거는. 이제 강의한 대로만 할수 있다는 뜻. 왜 다섯 마리 때 가시죠? 여섯 마리 때 가라니까? 여섯 마리인데 지금? 아니, 가 이미 갔으니까. 여섯 마리가 야, 캐고 얘 있을 때 미녀, 일곱 얘 마리 도전 미네랄 팀에 갖고 있어, 얘. 갈아드리겠습니다. 미네랄 갖고 있어. 너 미네랄 갖고 지금 있어. 파일럿 짓지 마세요. 지금 파일럿 짓지 마세요. 왜요? 하나 돋보고 지으세요. 하나 돋보고. 아, 지금 8세 지. 순서가 약간 꼬였습니다. 지금 지으세요. 네. 네,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는데 여섯 마리가 캐고 있을 때 일곱 마리 될 때쯤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 인구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 실제로 캐고, 아, 실제 프로브 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 이것도 헷갈려. 그렇죠, 그렇죠. 인구는 9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아, 근데 그거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게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이야. 아, 맞다. 정찰 안 갔다. 아, 잘하고 있어. 뭐 가면 되지 뭐. 계속 이럴 하고 때는 돈 있죠? 모아도 된다는 거죠? 정찰 가면서. 자, 지금 좀 늦었으니까 지금 프로브 안 말하고 내려가세요. 아, 포지 하나 짓고. 잘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서 없네. 없죠? 그럼 포지 지으세요. 좀 늦었으니까. 그죠? 잘했습니다. 그 프로브는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어야 아, 돼요. 예. 맞아요. 언제든지 보자마자 바로 포토캐논을 지을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프로브 계속 뽑으시고요. 네. 지금 정찰이 좀 늦어서 그런데 정찰이 어,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을 때 앞마당인데요? 있는데 앞마당이 막 지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지금. 네. 저러면은 스포닝풀 갔다는 소리예요. 포토캐는 두개 짓습니다, 바로. 그렇죠. 안 늦었습니다. 저글링이 튀어 나올 때두개 지으면은 완성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변수가 있는 거는 대각선일 때만이에요. 네. 만약에 이게 가로였으면은 옆에 있었으면은 죽었습니다. 옆에 있었으면 죽었고 대각이어서 안 죽은 건데 그래서 정찰 타이밍이 중요해요. 프로브 계속 찍어주시고요. 앞마당 올리세요. 네. 안전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포토캐논이 완성돼서 저글링을 무난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다 막았죠? 예, 해처리 하나 더 자, 그리고 올라가요. 여기서 정보 하나 더 해처리를 더 올렸다는 소리에 대해 어떤 거 같습니까? 아, 저글링을 가겠다. 물론 이지선 다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드론이 나오느냐
저글링이 나오느냐를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아 드론 나왔어요. 드론 나왔다는 건 지금은 아직 공격 타이밍이 아니란 소리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건물이 히드라덴이 올라가고 있죠? 네. 히드라덴이 올라가고 있다는 정보를 보면은 레어가 아니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히드라 뽑겠다는 소리고 뮤탈리스크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러면은 컷에어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 뭐 뮤탈리스크가 뭔, 아니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뭔 소리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 이해를 못해서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뮤탈리스크를 가려면 레어를 올려야 돼요. 네. 뮤탈이 가려면 레어를 올려야 돼요. 근데 해처리가 지금 레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레어가 없으니까 뮤탈리스크를 못 가는 거죠, 아예. 아. 가스를 드시면서 게이트 올려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바럭질럿만 가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네. 바럭질럿만 가도 된다. 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히드라는 보면은 그냥 포토 지으세요. 네. 한 번 더 정찰을 가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 지금 보내려고요. 지금 그죠? 좋은 판단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히드라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 포토 올려도 안 늦습니다. 네.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아. 가스도 좀 드시고. 네. 정찰 보낸 거는 항상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네. 히드라. 그러면은 포토캐논 두 개 지어야죠, 당연히. 잘했어. 그 히드란 거 봤으면은 커세어 필요 없다고 말했듯이 게이트를 올려도 됩니다. 게이트 6개까지 올려도 된다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오케이. 아, 건성으로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원래 제가 스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을 못 해요, 사람들이. 어려워해. 당연하죠. 제가 스타 하면서 말하는 건 저도 어려웠는데 초반에. 그리고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방금 전판에서 상대방이 히드라를 러쉬를 안 왔었어요, 그죠? 네. 러쉬를 오면은 그때 포토캐논 6개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러쉬 오면은 확인해야 아, 됩니다. 러쉬. 그래서 정찰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정찰을 계속 보내면서 해야 되는 거. 그죠? 아 파이 아 이게 파일런 파일런 짓는 타이밍이 너무 느리네. 내가 이거를 못 보내. 뭐야? 아 프로브 앞에 러시 와 있다. 프로브가 다 뒤졌어. 그럼 포토 몇 개로 유지하라 그랬죠? 6개입니다 선생님. 잘했습니다. 우리 조매력 학생 일취월장하고 계시는구만. 바럭질러 준비하면서 히드라인 거 보면은 그냥 히드라 많이 뽑으면 게이트 6개 올리면 됩니다. 질럿 멈추지 않고 뽑으면서요. 네. 프로브 멈추지 말고 질럿. 아 잘하고 있어. 딱히 뭐 실수하는 거 잡아주는 거 빼고는 별로 건들 게 없네. 네, 끝나고 이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네. 게임 끝나면. 뭐야 히드라 뭐야 히드라 갑자기 텔포했어. 뭐지 갑자기야. 학생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게지? 저 게이트 짓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더. 여섯 개. 하나 더, 여섯 개. 예. 그렇지. 파일럿 안 막히는 게 중요하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잘 눌렀네. 질럿 계속 뽑아내면서 파일럿 막히지 맙시다, 우리. 네. 그리고 정찰 계속 보내요. 커세어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보내야 됩니다. 어차피 프로브 자원이 남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로브 네. 되게 잘 뽑으셨네. 자원 남으니까 프로브 보내서 정찰하는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커세어라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포토캐논에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앞에 러시 와 있는데? 못 가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포토캐논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토캐논이랑 같이 딜을 해야 돼요. 질럿은 안쪽으로 포토캐논 딜, 그리고 질럿으로 들이대서 때리기. 뭔 소린지 알겠죠? 최대한 끌어들여야 된다는 소리죠. 아, 질럿을 끌고 와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질럿이 앞에서 전방으로 싸우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눈치챘으면 안 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러쉬를 먼저 들어올 거면은 들어왔을 때 포토캐논이랑 껴서 싸워야 된다 소리입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LOL 개념으로 말해줄게요. 포탑이랑 싸우라 그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LOL 개념으로 하면 이해됐죠? 네. 포탑 끼고 싸우라는 소리예요. 포탑은 안 움직이니까. 뭐 사이오닉 스톤도 준비해봐요.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질럿만 뽑으면 안 돼. 사이오닉 스톤도 있어야 돼. 원래는 그게 기본이니까. 어려우니까 질럿 뽑으라 그런 거지. 얘 지금 투회 처리에 왜 사이오닉스 좀 쓰라니까 로보틱스가 올라가지? 어? 로보틱스 올렸어 내가? 잠깐만. 레어 올라갔다. 그러면 로보틱스 취소하면 안 되지. 잘 취소했네. 말하기 무섭게 취소하네. 레어 올라가면은 럴커 가능성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니까 이제 사이오닉스 좀 준비하면서 오케이. 질럿 뽑으면서 드라군 준비해야죠. 럴커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일럿을 못 따라가 내가. 드라군 몇 마리 뽑아야 되나요 그러면? 럴커 왔다. 끌어들이면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이쯤에서 싸워요. 그렇지. 약간 포토캐도 끼고 싸우세요. 그렇게 잘하고 있어. 데임! 선생님! 좀 많다. 너무 많아요! 자, 왜 졌는지 아십니까? 널컷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님 돈이 1,000원 남아서 진 거예요. 지지치세요. 네. 질럿 11마리 있었으면 막았어요. 돈 1,100원이면 11마리야. 저분도 점점 그거 하네. 발전하네.